오늘은 뭔 주제로 얘기해야 될까? 한번 그걸 할까? 주위, 내 주위의 맛집 찾기? 내 집 주위의 맛집을 찾는 법. 일단 가장 우리 집 주위에서 맛집 한 군데 여기 시카고 피자. 딱 봐도 존나 낡았죠? 존나 낡았는데 존나 오래 한다. 주위 사람들이 좀 간다. 그 100% 맛집입니다. 맛이 없어서는 살아남지 못해. 특히 집 주변에 이제 이런 상가나 이제 오피스 이런 상권들이 많은 데는 살아남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 강수사, 여기도 존나 오래됐죠? 똑같아요. 존나 오래됐어요. 특히 이렇게 오래했는데 그렇게 살아남았다. 여기는 회장님이 주로 찾는 그 정도로 맛집입니다. 주로 사람들 접대할 때 이쪽 많이 가요. 근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맛집 찾는 거 이런데 되게 애매해요. 이런 데 가봐야 돼. 그리고 이렇게 거의 단일 메뉴 파는데 이런 집도 대부분 맛집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주차장 존나 넓게 놓고 점심시간 사람이 많은데 단일 메뉴만 판다. 100% 맛집입니다. 여기처럼 주차장이 존나 넓다. 서울 한복판에. 그럼 대부분 존나 맛있어요. 근데 가격이 개비싸.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점심에 사람 많다 싶으면은 먹을만한데요. 가격 가성비가 좋거나 일단 사람 많으면 일단 가볼만은 하지. 그리고 이렇게 뜬금없이 오래하는 집. 여기도 우리 동네에서 되게 오래했거든? 그러면 조금 먹을만해. 이 동네가 맛없으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우리 동네 그 골목 맛집들 내가 알려줄게. 항상 말하지만 난 내가 가본 곳만 추천합니다. 내가 말했지, 이 동네는 맛없으면 살아남기 힘들어. 여기 그래서 대부분 맛있는데 그래서 유독 맛있는 집을 내가 추천해드리는 거야. 유독 우리 회식의 명소 왕왕. 나 같은 인간 다섯 명이서 회식을 해도 술까지 먹어도 10만원이 잘 안 넘어가는 집이야. 중식을 좀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럼 여기로 가세요. 왕왕. 여기 센트그릴이 진짜 재료 존나 빨리 떨어지거든? 나는 솔직히 그 바베큐 집보다 둘 다 가봤지만 난 여기가 훨씬 더 맛있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진짜 괜찮아. 여기 하노이의 아침. 여기는 진짜 가족하고도 오긴 좋아요. 여기는 저기 주차도 해주거든? 베트남 음식 쌀국수 좋아하시면 여기 하노이의 아침 괜찮아요. 여기는 저희 부모님이랑 자주 오는데요. 그러기 청송. 청송은 요 동네에서 진짜 유명한 냉면집이에요. 여기 청송은 진짜 제가 추천합니다. 청송은 약간 난 비빔냉면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여기 이 집 경양식당이거든? 로얄살롱인데 여기는 여자애들도 좋아해. 일단 이뻐. 안에 인테리어가 존나 이뻐. 일단 음식도 준수해. 그래서 추천합니다. 쪽에서 오므라이스 꽤 괜찮아요. 오므라이스 드시러 여기로 오고 경양식 돈가스 드시고 싶으면 여기 괜찮아요. 여기 소스 맛있어요. 그리고 돈가스 시킬 때 추천, 밥 말고 여기 빵이 있거든? 빵 시켜. 빵 존나 맛있어. 여기 햄버거집이거든? 수제 햄버거집인데 여기 진짜 괜찮아. 머쉬룸버거 추천합니다. 여기 머쉬룸버거 진짜 맛있어요. 12911 여기가 겁이 맛있고 이쁩니다. 그리고 여기 브런치 괜찮아요. 여기 브런치 한번 드시러 오세요. 이쪽 브런치 진짜 괜찮습니다. 베트남 스타일 커피를 먹고 싶다 여기 가세요. 여기 소이였나? 유명하죠? 미슐랭입니다. 여기 쌀국수 팟타이 맛있어. 팟타이 나 최근에 술 제일 많이 먹으러 가는지. 안쪽으로 여기 미식이라고 보이죠? 미식 2층. 여기 안으로 가서 2층 이쪽으로 가시면은 여기가 야키토리 전문점이에요. 야키토리. 정말 깔끔한 야키토리 먹고 싶다 그럼 이쪽 가세요. 나는 소금 추천.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 여기 중식 코스만 파는 데거든? 여기는 약간 중식 오마카세 느낌이에요. 여기 맛있고 여기 뉴스 보이스 미국식 햄버거죠? 정말 칼로리 터지는 거 먹고 싶다 그럼 여기에서 드세요. 진짜 내가 오늘 살 좀 찌고 싶고 존나 맛있고 짠 거 먹고 싶다 그럼 저쪽 가면 돼. 여기 라키돈이라고 있어요. 여기 라키돈
이 집 일본식 돼지꼬치 여기 맛있어요. 여기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는 사람 겁나 빨리 찹니다. 가실 거면 좀 일찍 가야 돼요. 여기도 괜찮아요. 여기 중식당 약간 여기는 퓨전을 약간 추구하는데 여기 괜찮아. 여기 약간 데이트했을 때 중식 먹고 싶다 여기 가면은 되게 인테리어 괜찮아가지고 좀 괜찮은 그런 집이고요. 여기 동남 방앗간 와인 마시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하게 떠오르는 연남 덤플링. 여기 만두 존나 맛있습니다. 만두 드시러 오세요. 만두 진짜 맛있어요. 여기 연남 덤플링 여기가 진짜 만두 맛있어요. 여기 하하 내가 여기서 먹는 게 저거밖에 없거든. 만두하고 산동 샤오기라고 해가지고 그 조림닭 산동 그 간장닭 오양닭 이렇게 파는 게 한국어로는 오양닭 이렇게 팔아. 닭 냉채인데 간장에다가 조르는 건데 되게 맛있어. 여기 진짜 술 맛집임. 여기 맛있어. 여기 존나 맛있어요. 여기 산동만두 전문점인데 여기 현지 맛입니다. 진짜 여기 만두 난 솔직히 말해서 내가 요즘 간 만두 중에서 여기 되게 맛있어요. 여기 좀 괜찮아요. 오늘 한번 다시 보기 보세요. 그 동네 살거나 아니면 홍대에서 이렇게 내려오기가 좋아요. 그래도 실패하지 않는 맛이야. 여튼 우리 이제 할 거 있잖아. 그래 용바다 용바.